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세워진 왕정시대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져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차기의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힘이 세서 인간적인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준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거절하였으니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며 사무엘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것과 같지 않으시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모두 고려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경향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우리가 추측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놓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형적인 기준이나 조건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새의 일곱 아들들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그곳에 초대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무엘이라면 동네 꼬마들도 다 아는 유명인입니다. 그런 유명인이 집에 방문했을 때 8명 중에 7명만 부른 상황입니다. 다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다윗을 빼고 아이들을 청한 것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들이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아마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은 것만 같은 절망감과 고독 속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세상에 벌어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부르실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꿈으로 나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착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형들만큼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외적인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판단할 때 외모를 넘어 그들의 진정한 성품을 이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또 그분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름 부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사항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모든 사항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